먹어요.
이어서 공정관리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한 공정 예정표가 있습니다. 그걸 기본으로 해갖고 작업 간의 이제 선행이라든가 동시 수행 및 완료 등의 공사를 이제 검토할 사항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데 해라든가 아니면 또 중복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어디 기자재 재료
아니야. 아니야, 뭉치야. 이렇게 넣을까? 응? 왜? 내가 떠났어. 눈이 안 좋아? 오, 시켜놨어?
뭉치 산책하자. 가자. 어잉? 뭉치야. 안 갈 거야? 가지 마. 알았어.